어떤 꿈을 꿔야 선생님 로또가 될까요? 어떤 꿈을 꿔야지만 우리 집안의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번창이 될까요? 갑진년에 이 꿈을 꾸시는 분들은 꼭 로또를 한번 사보세요. 그리고 꼭 집안에 큰 행운이 옵니다. 자, 행운이 오는 꿈은 뭘까요, 여러분?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큰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꿈입니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, 용인증자마마입니다. 자, 여러분, 대박, 로또, 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, 여러분. 어떤 꿈을 꿔야 선생님 로또가 될까요? 어떤 꿈을 꿔야지만 우리 집안의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번창이 될까요? 어떤 꿈을 꿔야 우리 집안에 재수, 이수, 삼수가 과연 학교를 붙을까요? 출세를 할까요? 박사가 될까요? 여러분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갑진년에 이 꿈을 꾸시는 분들은 꼭 로또를 한번 사보세요. 그리고 꼭 집안에 큰 행운이 옵니다. 자, 행운이 오는 꿈은 뭘까요, 여러분? 뭐 물꿈도 있습니다. 대통령 꿈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다른 해에도 있어요. 그러나 갑진년에는 여러분, 무궁화 꿈. 참 이쁘게 나왔어요. 그런 꿈은 무조건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로또 한번 사보십시오.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. 박사학위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저희 집안이 임신을 했습니다. 이 무궁화 꿈은요, 큰 집안에 큰 재물, 큰 부귀영화를 뜻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제사를 지내는 꿈. 저희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 꿈을 꿨어요.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는데요. 꿈에선 제가 제사를 지냈어요. 저 평소에 제사를 잘 지냈는데요. 며칠 있으면 제가 제사거든요. 그래서 제사 꿈을 꿨나 봐요.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. 그러면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. 아유, 뭐가 서운하는지 음식을 더 차리란 소리 같아요.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. 아니요. 갑진년에 제사 꿈을 꾸시는 분은 꼭 로또와 부귀영화예요. 이 꿈을 꾸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꿈 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. 그러나 갑진년에는 이 무궁화 꿈하고 제사 지내는 꿈이 나오시면 여러분 큰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꿈입니다, 여러분. 이 꿈은 주로 언제 꿀까요? 음력 6월, 7월에 이 꿈을 많이 꾸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린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 즐거운 또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